안녕하세요, 지원입니다. 얼굴이 많이 후덥해졌죠? 살이 좀 많이 붙었어요. 오늘은 제가 비브람 파이어핑거스 헬스인들이 많이 신는 거 저도 한번 사봤는데, 배송비까지 해서 한 15만 5천원? 정확하게 한 15만 5천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공식 사이트 말고 좀 빨리 배송받고 싶어서 배송비 좀 비싼 대로 주문하긴 했는데,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원래는 반스 신고 있었는데, 제가 발목도 좀안 좋고 하다 보니까 발목 보호대 차고 운동했었거든요. 비브람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한번 주문했습니다. 이 발바닥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, 비브람. 그래서 막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는데, 저는 끈 있는 걸로 시켰어요. 더 내추럴 트레이닝 투. 자, 한번 박스 열어볼게요. 여기 설명 어차피 영어로 나와 있어서 어차피 해석 못 하고요. 이거 설명서 영어라서 안 되고. 자, 이렇게 생겼어요, 발꼬락. 헬스장에서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진짜 거의 맨발로 운동하는 듯한 느낌으로 접지력이 아마 뛰어날 거예요. 제가 한번 신어보고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른 색깔 살려다가 검은색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샀고, 오늘 바로 신고 운동 한번 해보는 거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. 발바닥은 이렇게 안 미끄러질 것 같아. 박스 안에는 뭐또 특별한 건 없고, 스티커인가? 비브람 이런 스티커 2개 들어있고, 이런 거 관심 없고요. 나머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브람은 다들 반업해서 신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원래 한265 신는데 270으로 한번 시켜봤어요. 그래서 아마 요거는 발꼬랑 양말을 신고 운동해야 되는 건지,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, 형들은 맨발로 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, 맨발로 신고.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, 진짜. 그래서 오늘 요거 신고 상체 운동이랑 하체 운동 같이 있는데, 하체 뒷다리 운동할 때 한번 신고 후기 한번 알려드릴게요. 운동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
어, 냄새 좋아. 오늘 비브람 신고 운동 한번 해봤는데 후기로는 진짜 좋아요. 근데 전력질주 러닝머신 타거나 유산소 탈 때는 에어가 있는 신발이 확실히 발목도 안 아프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이 접지력은 진짜 최고고 비브람 신발 헬스하실 거면은 진짜 추천드려요. 헬스는 장비빨이니까. 이렇게 운동 마무리했고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는 요것만 신을 것 같아요. 상체 운동할 때는 다른 거 신어도 하체 할 때는 무조건 이걸 신을 것 같습니다. 강추!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사이즈는 한 사이즈 항상 크게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